제발 기도합니다. 제발 기도합니다. 제발 기도. 아, 저기 쌍꺼풀님들 지금 뭐 하세요? 흡! 내일 우리 막내의 수능 잘 보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흡! 자자자 미나 네. 긴장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할 수 있지? 아 잘할 수 있긴 한데 저 그렇게 떨리지 않는데 뭐 그래도 정원이 필요하시다면 슈챔피언 스타일로 해주실래요? 일단 씩씩하게 인사부터 해야 됩니다. 쇼아 쇼아 뿌뿌. 아 근데 미니씨 네. 슈챔 스타일 응원법이라뇨. 그러게요. 그게 뭘 원하는 거예요? 아 슈챔피언의 멋진 무대를 통해 좋은 길을 받고 싶은 거죠. 오 그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력 네. 보충이 필요한 케이팝 팬들을 위해 에너지 스팟 순회를 떠나볼까요? 콜! 스타트는 핫 데뷔를 앞둔 빌리가 끊어줍니다. MC석 인터뷰와 타이틀곡 링 바이 링 무대로 넘치는 필기와 열정을 발산하고요. 두 배의 시너지를 뿜어낼 TO1은 No More X와 골든 스테이지로 안방 1열을 향해 달려갈 예정이죠. 네, 거기에 신비로운 기운을 몰고 원어스는 주축타임과 워라미 무대로 투문의 마음을 채울 테니 어디 가지 마세요. 그런데 아직 허전하다고요? 아유, 이게 끝일 리가 있나요? 에너지 업시킬 특효약도 준비되어 있죠. 네, K-POP 팬에겐 제철 음식보다 제철 보이스죠. 데이식스 원필의 입덕 라이브를 품고 푸른함을 느껴보세요. 자 어때요 강민씨 이제 좀 좋은 기운 좀 이렇게 몰려오나요? 그럼요. 하지만 좀 더 욕심을 내서 슈챔피언기까지 받아가야죠. 오 좋은 생각이긴 한데 트로피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요? 아직 오. 모르죠. 그러니 11월 셋째 주 슈챔 탑5부터 확인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빌리의 두근두근한 데뷔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정말 기쁘네. 네, 빌리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글로벌 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아, 네, 저희 글로벌 팬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포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빌리의 데뷔곡 링 바이 링은 어떤 곡인가요? 네. 네, 그렇다면 퍼포먼스 미리 보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데뷔 전부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빈쌤 또 함께하는 거 어떠세요? 빈쌤. 네, 좋습니다. 자, 음악 주시죠. 와!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남매의 투샷을 기대하셨을 글로벌 팬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선물을요? 짜잔! 아, 이게 뭔가요? 잘 좀 완료하셨다면 빈이 형이 누구보다 기다려온 빌리의 데뷔 무대를 만나야 할 텐데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예! 긴장될 땐 정신 아니지. 아니라니까요. 이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할 땐 중독성 넘치는 달달구리 하는 게 최고죠. 아니 둥거리면 청심환을 드셔야지 청심환을. 비니씨 사나씨. 네. 아유 알겠어요. 둘 다 주세요. 제가 잘 먹을게요. 아니 아니에요. 미니씨 거 아니에요. 네? 제 거예요. 누가 말티즈 준대요? 아 뭐예요. 수능 날 저 긴장하지 말라고 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 나 먹으려고 산 건데. 네 저도요. 아 그렇구나. 아이 아니에요. 아, 막내가 미니 거 맞죠? 맞아요 아니, 맞아요 거예요. 형들이 장난친 거예요. 네. 맞죠? 아, 에이 죽게 네, 죽게 네, 여기. 아니 혹시 억지로 주는 거 아니죠? 에이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형들 표정이 꼭 뺏긴 거 같은데 미니가 하나 줄게요. 어떤 거요? 아 일단 심혈을 푸는데 청심환보다 이게 특효죠. 원어스 워라미 쇼챔 컴백 무대 어때요 빈이 형 좋죠? 네. 그러면 제 간식 바구니는 뭘로 대신할 거예요? 아 그것도 있죠. 쇼챔 막방에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한 T1의 무대 지금 바로 나볼게요. 골든. 안 되겠다. 봤나 아니에요 죄송해요. 청심환을 먹어야겠는데 지금. 골든. 와우 다음 주 쇼챔피언은 정말 리미시겠네요. 티저만으로 글로벌 팬을 설레게 한 몬스타엑스와 무대 맛집 위키미키 쇼챔 컴백. 네 로 리미시죠. 그리고 무려 4년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올 음원 여제 유나와 트로트 천재 정동원까지. 네 한계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다음 주 쇼일에도 꼭 놀러오세요. 약속! 약속! 자 그럼 글로벌 팬 확답도 받았으니 이제 땅 국민의 오늘의 약속을 마저 지켜볼까요? 그렇죠. 잠깐만요 남은 약속이 뭐였죠? 에이 사나씨 시작할 때 빈이 형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자 힌트 드릴게요. 제철 뿌뿌.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게요.
진심으로 귀엽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닐 거예요. 아, MC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 그럼 아, 뭔데요? 알려주세요. 아, 그 제철 음식보다 몸에 더 좋은 제철 보이스를 소개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직 쇼챔에서만 음미할 수 있는 무대죠. 입덕 라이브로 전할 데이식스 원필의 희재를 감상하기 전에 먼저 달콤한 목소리에 빠져볼까요? 라붐 키스 키스. 자기가 취해 있어요. 11월 셋째 주 글로벌 팬심을 사로잡은 트로피의 주인공 지금 공개합니다. 네, 11월 셋째 주 쇼챔피언 모너스 축하드립니다. 이어지는 소감과 앵콜 무대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쇼챔을 사랑하는 K-POP 팬이라면 매주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이돌 챔프 투표에 참여하세요. 당신의 아티스트가 소중한 응원을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응원을 받아야 할 분들이 또 있죠.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인데요. 차분히 여러분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빠뜨린 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시험장에 나설 땐 발걸음 가볍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니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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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eed the K-POP 다음 주 쇼요일까지 빠빠! 화이팅! 화이팅! 헙! 화이팅 하세요.